인천 시민 여러분, 네! 서구 구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바로 국민의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 이 나라의 권력자는 바로 국민 그 자체입니다. 이 나라는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배자,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머슴을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은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맡긴 이유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달라, 이 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도 우리의 삶을 더 넉넉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바꾸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주대사를 호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력을 줬더니 자기들 뱃속 채우느라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4월 10일은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날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날이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날이고, 국민이 주인임을, 국민이 승리하는 날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말씀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들을 수 있게 제 목청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19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세력과 통진당의 후예들이 이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막겠습니다. 김학용과 함께 막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가 막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학용이 없는 안성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학용이 없는 안성 괜찮습니까? 아니요. 안성 맞춤 누굽니까? 김학용. 우리가 안성을 발전시킬 겁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 싸우고 있는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고향에 오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바람 앞에 더 몸을 세우는 파도처럼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어목했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의 위대한 힘처럼 부산의 아들 저 조국의 결기도 더 단단해집니다. 지난 2월 13일 저는 제 고향 부산에서 조국 혁신당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고했습니다. 그리고 창당 17제가 되던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30%를 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도 31.5%라는 기적같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억수로! 억수로!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바람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돌풍으로 인하여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자는 공감대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입틀막 정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저 조국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파란 불꽃을 당겨 유신을 종식시킨 부산 시민의 용기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저 조국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종식의 발화점이 된 저의 해광고등학교 후배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봉에 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권력을 하루빨리 끝장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합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준 권력과 우리가 준 예산으로 자기들 뱃속만 채웠습니다.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은 파탄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자식들, 가족들 끌어안고 음독하고 연탄불 피우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한반도가 전쟁 위험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 자식들 군대 가서 총 맞지 않을까,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을까 고민합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그런 걱정을 해야 합니까? 평화는 위기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는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걱정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까? 방치하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어서 아,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표를 주는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하는 순간에 그들은 더 자신을 없어서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심각하게 나라를 망칠 것입니다. 망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일당을 차지하거나 그들이 과반수 의석을 점해서 이 나라의 법과 제도까지 뜯어고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고통받을 만큼 나라가 망했는데 제도와 시스템까지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권력이 생기면 그들은 이 나라를 아예 절단을 내버릴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쳐놓을 겁니다.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나라의 주권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을 배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에게 충직하지 않는 일꾼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국정을 실패한 정치 세력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정치인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주권자가 주권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쑥덕쑥덕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이 도구들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 주인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손으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여러분 자식들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뽑은 그 대리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충직한 일꾼이 됩니다. 심판의 회초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행동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실천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확실히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죠? 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충실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권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직하게 주권자의 뜻을 존중할 것입니다. 모든 주어진 권력과 모든 주어지는 영향력을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김학용이 어떤 정치를 해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김학용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 김학용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학용을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김학용을 뽑는 겁니다. 김학용! 여러분, 김학용을 외쳐주십시오. 김학용입니다. 여러분, 안성에 철도가 필요하십니까? 네. 그거 누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학용. 누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학용. 제가 김학용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부터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긴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긴다. 저는
두 달 반 전에 이 자리로 불려 나왔습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기려고요. 제가 남들 안 싸울 때 싸웠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부른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진짜 싸움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가 안성에서 김학연과 제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그때 나라가 망했다. 그때 왜 우리가 지키지 못했느냐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져도 될 자유가 없어요. 반드시 이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김학연. 여러분, 안성에서의 승리는 단지 안성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 이겨야 합니다. 맞습니다. 경기도의 대표 주자 누굽니까? 김학연. 김학용이 이겨야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이깁니다. 저는 김학용의 경륜과 김학용의 투지와 김학용의 상식과 합리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가 전진하는 길입니다. 안성이 발전하는 길입니다. 김학용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김학용과 힘을 합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명백히 관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부산을 포함하여 전국을 돌면서 부도 수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징벌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병 사명과 사망과 수사 외압 사건,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선을 의식해 도주대사 이종석을 다시 불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칼 수석을 자진 사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꼼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종석 장관에게 최상병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라고 시킨 자, 공수처가 수사를 전개하자 해외로 도주시킨 자, 그 자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멸문지화의 경험을 당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관지옥을 견뎌낸 결기로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들과 연대해 끝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세계 198위로 85위인 북한보다 아래입니다. 무역 적자 혹은 IMF 위기 당시보다 더 많습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 가격이면 농민들은 밭을 가라앉습니다. 부산 시내 마트 어디에서 875원으로 대파 한 단을 살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 때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때문입니다. 부끄러움과 절망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제가 고향 부산에 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산 사투리로 경고합니다. 이제 고마 치열하라! 여러분, 4월 10일은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가 퇴행의 길을 계속 더 가서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퇴행을 멈추고 다시 선진 강국으로, 희망 있는 나라로 되돌아갈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4월 10일에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4월 10일에 여러분 손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결정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구 지역 선거구가 3개 됐는데 이 지역이 조금 어렵다면서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의 옆 동네 병지역의 모경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모경정! 그리고 중간쯤에 있는 을지역 이용우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지만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우리 개인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는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희한하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전국이 희한하게도 며칠 사이에 의견이 통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5천만의 집단 지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편짜고 해서 정치하는 것 같지요. 자기들이 눈 두 개로 귀 두 개로 입 한 개로 열심히 말해서 이 나라 여론을 끌어간다고 생각하지요. 입을 막으면, 귀를 틀어막으면, 눈을 가리면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바보가 될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눈을 가지고 이렇게 귀로 듣고 보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교감합니다.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도 이 사람이 말합니다.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생선 회칼 테러로 협박을 해도, 그래서 기사를 막아도 우리는 카톡으로, 유튜브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계신 이 장면을 보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론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보를 전달하는 소중한 수단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대한민국 역사를 씁니다. 가려도 말할 수 있고 막아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도 우리는 몰래 말할 수 있습니다. 입을 막으면 손가락으로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방관하면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현상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합니다.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야 되는 것처럼 손가락이라도 써야 합니다. 눈짓이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세상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억눌러도 우리 국민의 의지를, 주권의 의지를 막을 수 없습니다. 행동에서, 실천에서 국민을 위한 나라, 우리를 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민주당! 민주당!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오늘부터 조용 이야기 좀 들어 조용 오늘부터 모든 후보를 결정하고 드디어 진짜 선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대구인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울 때 대구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대구인의 마음으로 대구인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대구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부터 전국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뒤덮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20일 남은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범죄자 연대와 중국 통진당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저희가 격차 해소와 정치개혁이라는 앞으로 전진하는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말고 자신의 입을 막으십시오. 검찰권을 활용하여 정적 탄압에 골몰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가족, 측근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동의하십시오. 한나라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국민이 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국민 경제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조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단호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할 제7공화국 헌법 전문에 부마 민중환경의 정신이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 혁명처럼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서민경제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경기도, 김포도 서울에 편입시켜 서울공화국을 막 더 강화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를 무너뜨리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예. 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조국 혁신당의 분에 넘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 국민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날입니다. 저 조국과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서 검찰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되살리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부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제가 3년은 이라고 하면 3번 외치겠습니다. 3년은! 농민이야! 3년은! 농민이야! 3년은 농민이다. 마지막으로 늦게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부산말로 경고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주십시오. 이제 고마워 치아라마.